샬롬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토라 샤밧 공부, 토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토라 파샤 45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10번만 되면은 금년도가 유대인 달력으로 다 가고 이제 로샤샤나 새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신명기 강해 두 번째 말씀으로 간구하기를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에카난. 먼저 첫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의 연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하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토라 공부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바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the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평강의 왕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루악 하코데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돌아계신 예수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라 파샤 제목인 간구하기를 이 제목은 신명기 3장 23절의 말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말씀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바에 카난 엘 아도나이 바에 하히 레몰 이렇게 히브리 글자는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신세대들입니다. 신세대들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간구한 내용 여기 바엣 카난 이 바엣에서 이 뒤에 보면은 카난 요 세 글자 캣, 눈, 눈소피 요 세 글자만 카난은 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에카난 아레파브 타 예수아를 넣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밥, 이 밥은 and 아레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간청한다 하는 이 뜻이 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슈밧은 특별한 슈밧입니다. 그래서 이 슈밧을 특별 슈밧이 1년에 몇 번 있는데
특별히 슈밧 나카무. 이것은 지난 화요일 날 앞달의 9일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던 그 치욕스러운 날을 회상하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슬픔을 당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예수와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 그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것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하프타라 이어서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나카무 나카무 아미, 다시 말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말씀과 함께 일곱 번 그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곱 번, 그러니까 여섯 번 다 가죠. 오늘과 포함해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 슈밧이 뭐냐면은 로샤샤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앞두고 일곱 번 주를 전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있는 일곱 가지 위로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이 나카무 샤밧 나카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슈밧 애프터 티샤 베아, 다시 말하면은 앞달의 9일에 그 날짜를 낀 바로 시작되는 그 슈밧, 이 슈밧을 특별 안식일로 삼아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공부 이 바이카나는 지난주에 대바리 말씀의 연속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꼭 경청하고 듣고 행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이 말씀을 아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이 격려를 해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다 소화가 될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큰 대목을 보면 제일 먼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토라 말씀에 반드시 거하도록,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시내 산에서의 사건을 상기시켰고 우상 숭배와 믿음의 배도 행위를 경고하였으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떠나 포로 생활, 엑사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포로 생활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종말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피난처가 될 도성을 여섯 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이 도피성을 여기에서 지정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을 여기에서 재강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적마다 찬양하는 슈마,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크게 축복을 받을 터인데 그 번영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너희가 축복을 받을 때 더 조심을 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일 끝에 부분을 보면은 이 토라의 말씀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2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는 내용이 나오죠. 구하옵 날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에 앞달의 9일 또 이 말씀을 굉장히 읽으면서 우리 전용자 목사와 같이 메디테이션 한 가운데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지만 그 다음 4장 7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서 기도의 비결을 이번 주에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참 우리의 많은 기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나중에 응답이 됩니다. 모세는 메시아닉 왕국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을 안 주시고 그 대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보게 하신 것은 이제 영광의 나라에는 너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미리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은 안 됐지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주신 이 4장 7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사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우리 한국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 신실한 자들 또 여러가지 영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신 분이라고요. 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룹들은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통하여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기도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계심을 여기에서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절대로 이 토라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4장이 돼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또 대면에 우습게 여기고 빠뜨리고 등한히 여기고 빼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8절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마지막 때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에다 굉장히 가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상 교회는요, 얼마나 토라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이것은 다 끝난 것이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시대를 자기네들이 다 갈랐어요. 여기까지는 율법 시대고, 여기까지는 은혜 시대고. 그러나, 토라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토라를 가는다는 것은 칼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율법을 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얼마나 방자에 해가는 일들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이요, 처음부터 은혜요, 이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아주 흐려놓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토라를 통하여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또 유대주의, 갈라디아에서 많이 기록된 이 이슈를 다뤘죠. 이분들은요, 또 기록된 토라 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탈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위에다 거기에다가 또 맞습니다. 예수아께서도 이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종교주의자들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이 계명이 기록된 말씀을 제쳐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히브리 뿌리의 회복은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토라 회복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7절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헛된대요. 기록된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천번만번 예배를 드려도 헛되이 경배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서로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을 보세요. 기독교의 전통이 기록된 토라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역사 전통 이것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려온 이것을 우리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의 뜻은 슈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슈마를 오늘 후에도 나오지만은 to keep 지키고 guard 경비하고 감시하고 give heed 조심하고 watch 깨어있고 protect 하고 보호하고 have charge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하고 가감하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토라에 30번 이상이나 슈마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토라를 우리가 지키고 공부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면은 나머지 모든 열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저 나라는 정말 지혜 있는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토라 회복은요, 예수와 왕국을 위한 로얄 스쿨입니다. 왕국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토라가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 왕국 개념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심합니다.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제 메시아의 왕국 때 보면은요,
토라를 잘 아는 사람 한번 만나면 열 사람이 달라붙어요. 열 사람이 달라붙어요. 이번에 제가 이 뉴저지에서 특별 소개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우리 준비한 분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고 계신 평신도 한 분이 얘기를 해요. 이스카라의 말씀에 유대인 한 사람, 토라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열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토라를 가르쳐달라고 다른 일이 있을 터인데 이 열 사람이 에브라임이냐고. 사실